from Falcon 9 as we get closer to T-Zero. Vehicle is in startup.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2022년 8월 5일, 달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 이날 이후 우리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됐고, 이후 자체 로켓인 누리호 역시 성공적으로 발사되며 달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 달. 인류는 언제부터 달을 동경했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타나듯 밤하늘에 가장 크게 빛나는 별인 달에 대한 동경은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후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의 제대로 된 모습을 관찰하였고, 1903년 러시아의 로켓과학자인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가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을 요도해내면서 인류는 실제로 강력한 로켓을 활용해 달을 탐험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올코프스키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57년, 구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인류 최초로 대기권을 넘어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같은 해 11월 살아있는 게 라이카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까지 성공시켰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 구소련은 보스토크 1호를 발사했고, 이를 통해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본 유리 가가리는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강력한 냉전의 상대였던 미국을 크게 자극했고, 뒤떨어진 우주 개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기 위해 최초로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폴로 1호기에 화재 사고가 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대지를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의 대지를 밟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t's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아폴로 17호까지 총 12명의 인류가 달에 착륙했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은 중지되었는데요. 마침내 2017년, 긴 공백을 깨고 미국의 주도로 또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바로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람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달 탐사를 위해 여러 가지 탐사 장비와 로봇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달 탐사 로봇 코리도 이런 로봇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 알아본 달 탐사에 대해 가벼운 퀴즈를 풀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본,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누구일까요? 1. 닐 암스트롱. 2. 유리 가가린. 3. 치올코프스키. 4.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5초 카운트! 네, 정답은 2번! 구소련 출신의 유리 가가린! 닐 암스트롱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 그리고 치올코프스키는 로켓 방정식을 유도해낸 과학자,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처음 달을 관찰한 과학자였죠.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2017년! 한동안 중단되었던 달 탐험 계획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계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아폴로 계획. 2. 문트마스 계획. 3.
아르테미스 계획. 4. 제미니 계획. 자, 다시 5초 카운트. 이번 정답은 바로 3번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우선 아폴로 계획은 1961년 미국의 달 탐사 계획, 문트마스 계획은 화성 탐사를 위한 계획, 그리고 제미니 계획은 1960년대 유인 우주 탐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르테미스 계획. 다들 기억하셨죠? 그럼 퀴즈도 풀어봤으니 언젠가 우리도 달 탐험을 하게 될 미래를 생각해보며 달 탐사 로봇 코리,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볼까요? 만들기 전 부속품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코리 제작에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에 묻지 않도록 조금씩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먼저 코리의 몸통 부분을 만들어볼까요? 1번이란 번호가 적힌 부품판에서 좌 1번부터 3번까지, 우 1번부터 3번을 먼저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좌 2번, 우 2번의 홈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이제 1번이 제일 위로 오도록 순서대로 접착제를 사용해 겹쳐서 붙여줍니다. 이때 너트에 접착제가 붙지 않게 주의해주시면서 붙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좌측도 동일하게 작업해주세요. 손에 접착제가 묻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조각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1번 부품판에서 4번 부품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4번 부품엔 좌우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에 맞게 아까 조립한 조각을 결합해줍니다. 접착제를 발라주시고 이렇게 좌측, 그리고 우측에 붙여주세요. 이제 부품 5번을 분리해서 준비! 지금까지 만든 조각 위에 부품 5번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이런 모습이죠? 자, 이제 부품 6번을 떼서 여기 뚫려있는 부분에 잘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딱딱 잘 맞죠? 이제 부품 7번과 8번, 부품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옆면, 그리고 앞면을 조립해줄 거예요. 자, 결합해볼까요? 우선 8번 부품 하나를 결합하는데요. 형태를 잘 보세요. 기존에 만들었던 조각의 동그란 구멍이 있는 쪽에 8번 부품의 얇은 면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동일하게 반대편도 붙이는데요. 완전 접착되기 전에 8번 부품의 동그란 구멍에 7번 부품의 튀어나온 부분을 넣어주세요. 이 7번 부품은 접착제로 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제는 부품 9번을 결합할 차례인데요. 접착제를 활용해 8번 부품의 뒤쪽 홈에 끼워줍니다. 이때 오프 온이라고 적힌 면이 보이도록 붙여주세요. 자, 잘 붙이셨나요? 이젠 부품 중 메인보드와 제일 작은 나사못 4개, 그리고 드라이버를 준비해주세요. 메인보드에 스위치 부분이 있죠? 이걸 오프 온이라고 적혀있는 부품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구멍에 잘 맞춰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사못을 너무 세게 조립하면 메인보드가 휠 수 있으니 딱 고정될 정도로만 조여주세요.
결합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조립되셨나요? 그럼 이제 몸체와 모터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몸체와 결합될 부분이니까요. 미리 좌우를 확인해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결합해 볼까요? 우선 모터의 선을 본체 아랫구멍에 먼저 넣은 후 모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른 모터 역시 동일하게 본체 아랫구멍에 모터의 선을 넣은 후 결합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모터 선들은 어디에 결합하느냐? 보시는 화면에서 메인보드 앞쪽에 있는 결합부 M1, M2에 각각 결합시켜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홈에 맞춰 연결해주세요. 하나씩 차례차례 결합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터를 고정해줄 차례입니다. 3cm 볼트 4개와 드라이버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모터 옆면의 구멍에 볼트를 넣어서 결합해줍니다. 각 모터마다 2개씩.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시켜주세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조립 부분입니다. 제일 긴 11cm 축과 흰색 링 2개를 준비해주세요. 8번 부품 앞쪽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 넣어주는 건데요. 한쪽 링을 먼저 꽂은 후 결합해주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구멍에 넣어주고 반대쪽까지 링을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좌우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측정자를 활용해 양쪽 길이를 딱 맞춰줍니다. 완성하셨나요? 자, 이렇게 몸통 부분 조립은 끝! 아직 코리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코리의 멋진 모습을 함께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